이효리의 레드카펫, 이번에 만나볼 주인공은요, K-POP 보이그룹을 통틀어서 최단기간 도쿄돔에 입성했다는 그런 분들입니다. 오늘 레드카펫을 위해서 앞서 만난 엄정화 씨의 곡을 준비해왔다고 하는데요. 엔하이픈의 Come to Me 청해 듣겠습니다. 아직 안 갔어요. 네, 정원이 또 나오셨어요. 네. 앞으로 조금 오세요. 제가 어디 서 있어야 될까요? 언니, 전 가운데. 예예. 예. 행복해라. 자, 엔하이픈 여러분들 인사 한번 부탁드려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원투 컷. 네, 안녕하세요, 엔하이픈입니다. 아니, 엄정화 선배님은 가신 줄 알았는데 언제 또 뒤에서 또 이렇게 섹시하게 등장을 하셨어요? 아니, 갈 수가 없는 게 컴투미를 부르신다고 하길래 껴달라고 졸랐죠. 네, 사실은 이 노래가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나온 노래죠. 네, 맞아요. 효리야. 아, 네. 말 실수를 했군요. 네, 태어나기 전이죠, 진짜. 네. 근데 또 이렇게 같이 어울려서 무대 하시는데 위화감이 전혀 없었어요. 노래가 너무 세련돼가지고, 그쵸?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우리 엄정화 선배님이랑 이렇게 같이 무대 해봤는데 어떠셨어요? 기분이 어떠세요? 너무 저희는 영광이고, 네. 그리고 너무 친절하게 해주셔가지고 저희 그리고 도넛도 얻어먹었거든요. 아, 또 도넛을 사주셨어요? 네. 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에게 눈 호강 시켜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저는 너무 즐거웠고요. 언니, 예, 이제 진짜 가시는 거죠? 네, 이제 진짜 가야죠. 네네. 엔하이픈 무대를 보고 가야죠. 마지막 무대까지. 자, 엔하이픈 7분 나오셨습니다. 직접 인사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원, 투, 컷! 안녕하세요, 엔하이픈입니다. 오늘 긴장을 많이 하셨다고 들었어요. 아, 네. 그 표정은 그렇게 긴장돼 보이시지 않은데. 진짜요? 어떤 분이 그렇게 긴장을 하셨어요? 사실 제가 네. 중학생 때 그 효린의 맨박을 네네. 진짜 많이 봤었거든요. 아, 네. 부모님들. 네. 이제. 왜 웃으시는 거예요? 왜 웃으시는 거예요? 중학생 때. 여러분 아예 안 드세요? 우리 다 먹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약간 너무 대선배님이시니까 네. 살짝 긴장이 되는데 긴장돼 보이네요. 긴장한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긴장한 거예요. 그냥 긴장한 네네네. 거죠? 왜냐면 효린의 민박은 제가 했던 프로그램 중에 제일 유순하게 나온 프로그램이었어요. 맞죠? 인자하고 유순하고. 그때 TV에서 봤던 그 민박집 사장님과 지금 저의 모습과 많이 좀 차이가 있나요? 아, 비슷해요. 아, 비슷해요? 네. 어떤 느낌? 비슷하진 않지. 잠깐만. 선우 씨? 선우 씨? 네네. 안 비슷하다고 했는데 그럼 어떻게 다른지 한번 네?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아, 오늘 이렇게 딱 실물로 처음 뵀는데 네. 진짜 너무 빛나시고 진짜 너무 예쁘신 것 같아요. 가짜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진짜입니다. 그 뱀파이어? 네. 뱀파이어예요? 뱀파이어, 여러분 뱀파이어예요? 뱀파이어 네. 컨셉입니다. 네. 아, 애초에 시작을 그렇게 했어요. 맞아요. 맞아요. 뭔가 신비스럽고 약간 차가운 느낌?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트와일라이트 네. 같은 느낌. 아, 네. 그때 또 그런 게 유행할 때여가지고. 네. 근데 뭔가 하나로 딱 정해지면 사실은 좀 다양한 모습을 보이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저희는. 언제까지 뱀파이어야? NF는 할 때까지. 아, 끝까지? 네, 네, 아직 몰라요. 아직. 아직 모르긴 해요. 네. 베이스는 뱀파이어고, 네, 맞아요. 이제. 맞아요. 능력이 밝은... 있어요, 다. 아, 능력이 있어요? 네, 네. 어떤 능력이 네. 있어요? 아, 여기까지 안 할래요. 여기까지. 얘기해봐. 아, 얘기해봐. 하는 김에 얘기해봐. 네, 좀 부끄러운데. 저는 그, 순간이동, 그 시계, 시간. 죄송합니다. 선우 씨는 뭐예요, 그러면? 뭐? 아, 저는 이게. 투명 인간이에요, 뭐예요? 아니요. 저는 이제 사람을 이제 매료시켜가지고, 이제 딱 이렇게 딱. 저 한번 조정해봐요, 그러면. 네? 되나 안 되나 한번 해봐요. 오? 야. 어려운데? 뭔가 이거 느낌 있는데요? 다른 분들은 약간 거짓말 같은데 선우 씨는 약간 할 수 있을 것 같아. 감사합니다. 매료시켜서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니키 씨는? 저는 네. 콘서트 때 딱 공연장 불을 끄는 그런 그림자? 네. 아, 그럼 저기 스텝이랑 이게 잘 맞아야 되겠다. 기깎기가. 네, 그쵸? 네, 안 맞아서 좀 곤욕스러웠던 적 없어요? 아, 클릭이 있어가지고. 아, 딱 하나, 둘, 셋, 짝! 이렇게. 아. 그거 말하면 어떡해, 그거. 아. 그거 말하면 안 되는데. 네. 괜찮아요. 이제 다 말해도 자연스럽게. 희승 씨는? 아, 네. 저는 이제 그 텔레파시. 아. 인데. 저한테 숫자 하나 보내봐요. 0부터 10까지. 아, 이건 7이네요. 아닌데? 3인데? 뭐야? 아, 잠깐만. 너네 다 가짜지? 아이돌도 힘들겠다. 힘들겠어. 힘들죠? 아, 재밌어요.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어요. 힘든 것 같은데? 어? 힘들 것 같아. 마음이 편치 않을 것 같아. 하루 종일 거짓말하고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네. 저희가 그 웹툰이 있어요. 저희 네. 스토리를 기반으로 한 아. 그게 있어서 항상 몰입을 하고 있어요. 아, 몰입이 중요하겠다. 네. 네. 또 여기서 나가면 또 유지하시면 되죠. 네. 네, 알겠습니다. 2020년 아일랜드라는 데뷔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 시작됐어요, 팀이.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프로그램은 그동안 안 나와봤어요? 많이는 안 나와봤던 것 같긴 해요. 네, 저희가 또 그 코로나 시기 때 데뷔가 아, 딱 겹쳤어가지고 네. 뭔가 다양하게 활동을 많이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사람 대 사람으로 이야기하는 게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래요? 저랑 끝나고 좋아요. 따로 나가서 좀 얘기 좀 할까요? 희승 씨, 제가 시간 좀 내드릴게요. 너무 좋아요. 네네. 연습 생활을 하면서 피겨 스케이팅 선수 생활을 병행했던 멤버가 있다고? 네, 제가 이제 9살 때. 성훈 씨? 네, 9살 때부터 이제 10년 동안 스케이트 선수를 했었는데. 와, 10년이나? 네. 오, 귀여워. 오, 뭐야. 오. 잘한다. 오, 뛰어. 귀여워. 갑자기 컸다. 오, 잘한다. 아, 지금 보니까 좀 민망하네요. 와. 하필 저기. 조금 보여줄 수 있어요? 빙판은 아니지만. 네. 트리플 악셀? 여기 땅에서는 두 바퀴? 더블 악셀. 네. 아, 뭐든 좋습니다. 한 바퀴만 돌아도 좋아요. 어디서 네. 근데... 여기 앞에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아. 뭐 이렇게. 무서운데? 우후!
멋있긴 한데 막 의자를 뒤로 빼고 네. 막 그럴 정도로 네. 막 뭐 그런 건 아닌데요. 아, 네, 제가 넘어질까봐. 네. 아, 그 뭐라지? 이 선이 너무 고와가지고 예, 너무 멋있었어요. 또 베일 듯한 칼군무로 유명하대요. 네. 한번 해보세요. 네. 아, 의자 아, 의자 빼고 네, 해보세요. 아, 멋있어. 응? 저렇게 춤추면서도 라이브 가능해요? 네, 하니까 돼서 네. 하다 보니까 막 항상, 눕고 네. 막 등으로 하고 막 뛰고 막 매 활동이 그런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아, 춤으로 이게 이거 노래 부를 수 있어요? 이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 아. 보면은 아 부르고 있구나 그래서 어, 이렇게 하다 보면 저 혹시 이거 마셔도 되나요? 아 드세요. 아 감사합니다. 네. 아, 말 잘했어요 여러분. 지금 해외에서도 인기가 엄청나다고요? 네, 저요. 맞아요.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많아요. 해외에서 인기 많아요. 네, 또 저희가 이제 네. 지금까지도 사실 투어를 돌고 있는데 네. 이제 작년에 이제 미국, 일본, 이제 타이페이 갔다가 이제 서울에서 콘서트를 합니다. 지금 이 레드카펫을 해외에서도 우리 이렇게 아이돌 분들이 나오면은 많이 보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해외 팬들을 위해서. 또 노래를 준비해 오셨다고. 네, 저희가 네. One Direction의 What Makes You Beautiful이라는. 아 그러면 이 노래 한번 엔하이픈 버전으로 한번 청해 듣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려요. 에이, 에이. You're insecure, don't know what for. You turn your heads when you walk through. Don't need makeup to cover up. Being the way that you are is not all. Everyone else in the room can see it. Everyone else but you. Maybe you light up my world like nobody else. The way that you flip your eye gets me overwhelmed. But when you smile at the crowd, isn't it hard to tell? You don't know. Your hair gets over. The way to smile at the ground, beating hard to tell. You don't know. Yeah. 아, 신나네요 노래가. 네네. 감사합니다. 아니 꽃을 오랜만에 받아봤어요. 저 처음 저 이성에게 이성에게 꽃을 오랜만에 받아. 이성으로라고 말해도 되겠죠? 아 당연하죠. 네. 이성. 동성은 아니니까요. 이성. 아니 니키 씨 네. 제 옆에서 아니 춤이 되게 느낌이 있던데. 약간 능구렁이 같아요. 제가 춤을 굉장히 오래 진짜 오래 췄어요. 아 그래서 네. 이렇게 자연스럽게 좀. 네. 세 살 때부터 추지 않았나요? 세 살 때부터 춤을 췄다고요? 네. 그걸 어떻게 증명하죠? 비디오라도 있나요? 이제 샤이니 선배님 그거 네. 했었잖아요. 아, 샤이니? 아,
샤이니 선배님 백댄서로. 아, 그랬어요? 네. 어떤 노래 할 때? 루시퍼랑. 아, 그럼 또 한번 봐야죠. 네. 루시퍼. 컴온. 니키 컴온. 5번 있나? 진짜 진짜 멋있네요. 그때 그렇게 또 뒤에서 춤을 열심히 췄던 게 지금은 또 이렇게 빛을 발하고 열심히 한 모습이 지금 사람들한테 사랑받을 수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다 기분이 좋네요. 제가 너무 엄마같이 감사합니다. 제가 니키 나왔나요? 네. 갑자기 네. 아까 부른 원 디렉션의 곡이 이효리의 레드카펫에서 첫 음원으로 발매가 된다고 들었어요. 이 곡이 오늘 오후 6시에 이제 음원으로 이제 발매될 거라서 많이 들어주세요. 마지막으로 또 한 곡 더 들려주실 거죠? 어떤 곡 준비했어요? 네. 네, 이번에는 저희가, 네, Bite Me. Bite Me. 죄송해요, 긴장해가지고. Bite Me. 나를 네, 물어줘. Bite Me. 네, 맞아요. 맞아. 네, 아. 물어줘. 라는 버전을 이제 락 버전으로. 우리 쿵치타치하고 네. 밴드로 같이 하는 거예요? 네, 쿵치타치 밴드가 함께. 한번 이 자리에서 청해 듣겠습니다. 박수로. 예, 엔하이픈 많이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